예, 보시죠. 그러니까 책 207쪽이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그러니까 네모 1번 개발계획 수립권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결정 같이 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구역으로 보면은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획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수립은 이제 시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모 1번은, 그러니까 큰 초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모 2번, 수립 시기.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다 바탕으로 깔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네모 2번 수립 시기, 양과 1번 원칙.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표시해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괄호에 있는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표시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뭐, 두 번 있고 표시 말씀드리는 곳, 이제 연필로 밑줄 정도 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요 절차를 밟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게 원칙. 그 다음에 양괄 2번 예외. 그러니까 본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1부터 5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할 때와 동그라미 6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그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천천히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다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5. 뭐 4번은 성격이 다르지만,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자연녹지, 그죠? 자연녹지. 2번 생산녹지, 그죠? 생산녹지. 3번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동그라미 3번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관농자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원에서 관계주관행정기관장과 협의, 그죠? 협의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장관끼리 서로 얘기하는 곳, 서로 얘기해서 지정하는 곳.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죠? 100분의 30 이하 인지역. 동그라미 6번, 개발계획을 공모, 그죠?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 좀 다르고요. 보시면, 첫 번째는 동그라미 6번,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신도시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녹지 지역 중에, 뭐 이제 그 용도 지역 관련된 흐름들은 이제 몇 번 반복하시면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녹지 지역 중에, 그러니까 자생보가 있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가 있는데, 따라서 1, 2번 옆에, 그러니까 보전 녹지 X, 그러니까 보전 녹지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또 도시 지역에 주상공로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녹관농자, 이쪽이 신도시이죠.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에 신도시 지정할 때 투기꾼들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막 땅값 계속 뛰어 오르니까 기습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녹관농자에 신도시 지정할 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한다. 근데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장관끼리 협의하는 건 뭐 별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상공 조금 포함시킬 수 있다.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된 곳이죠. 시외버스 정류장, 아니면 면사무소 땅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상공 찍금 포함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공모, 공모에 동그라미 6번 공모에 세종 쓰시고요. 우리나라 딱 한 군데, 아, 현재로 한 군데 있는 곳이 세종이죠. 그러니까 세종의 신도시 만들 때 멋진 설계안을 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뭐 시행권도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할 때 물론 이제 관청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더 전문가, 그러니까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더 멋진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모, 공개 모집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안을 모집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니까 설계안을 내보세요. 얘기를 해야죠. 구역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있으면 그 당선된 사람이 이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먼저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공모할 때는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니까 멋진 설계 한번 내보세요. 당연히 위치를 먼저 지정해야 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신도시 때 투기자표에서 기습 발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보존녹지 지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용도지 흐름들 앞뒤 맥락을 잡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08쪽에 네모 3번 환지 방식 적용지역의 동의 양보 1번 원칙 지정권자는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그 전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표시요. 하려면 그 지금 4선 근 전체를 줄여서 얘기하면 환지하려면이 되는 겁니다.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환지방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이 3분의 2, 그죠?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죠? 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그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뭐 그림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를 그리도록 아시죠?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외 있고요. 그러니까 환지할 때는 환지가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합 만들 때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환지는 그러니까 비틀비틀한 땅을 빤뜻한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용은 다 돈 주고 뺏는 거죠. 뭐 세종은 수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 목적의 신도시는 다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그만큼 공적 성격이 필요 세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뺏는다라고 정해서 뺏는 거고 아 또 천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데 동의 할 사람이 없죠. 이건 아예 동의가 없습니다. 환지는 민법의 집단 교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요. 환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민법의 집단 교환에다가 근데 반대한 사람도 참여시켜서 해야죠. 그러니까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교환이니까 집단적 결의가 필요한 거죠. 다수가 좋아 그러면 우리 서로 바꿔 앉자. 그러니까 바꿔 앉자. 그러니까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관청에서 환지 결정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면적 총수에서요. 그러니까 면적 총수에서 그러니까 면적 언저리에다가 면적은 대지주 뜻을 존중하는 거고 총수는 작을 소 작은 땅 가진 사람 뜻을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 뭐 A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천제곱미터 가진 사람 그러니까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A가 도장 찍으면 그러니까 면적 만 올라가고 A 한 명이죠. B가 도장 찍으면 천제곱미터 올라가고 B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B 10명이 동의를 해야 면적 만제곱미터 한 명과 같은 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 요건이고 A도 한 사람 수로는 A도 한 표, B도 한 표니까 그러니까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똑같이 한 표. 결국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리는 게 총수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할 때만요? 환지 할 때만요. 그 다음에 그 셋째 줄 가운데요. 그러니까 환지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긋고.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산체, 그죠?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산체이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없다. 그러니까 환지하겠다고요. 집단교환으로 하겠다고요. 집단교환을 하니까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국가, 지방이 시행하겠다고요. 우리 소중한 국가 땅, 우리 국토의 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시오. 다 깨끗한 자리로 다 깔끔하게 앉읍시다. 아니면 지방, 우리 소중한 지방 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엉망진창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시오. 깨끗한 땅으로 다시 앉으시오. 그러니까 환지할 때는 국가, 지방이 들어갈 때는 동의 없이 강제 환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대문 박스에 좀 세부적인 사항도 보시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자 수 산정 표시요.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그러니까 사람 수 계산,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첫째 줄 빼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계획에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 표시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세종 신도시 만들 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만들었어요? 포함해서 만들었어요? 포함해서 만들죠. 신도시 때 당연히 공익사업할 때 공적인 땅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표시요. 여러 명이 공유. 그 여러 명이면은 한 명은 아니죠. 두 명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 공유 나왔을 때 두 명, 세 명 떠올리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숫자를 떠올리자고요. 그 여러 명에다가 480 쓰시고요. 480.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8평짜리 땅. 그러니까 8평이니까 그러니까 5, 5, 25. 2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5제곱미터. 5미터, 5미터요. 요 정도 되는 땅을 몇 명이 공유 들어갔다고요? 480명이 공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토지 공유도 소유자죠. 소유한 형태이죠. 그래서 소유자면 아파트가 나온다네. 그런 뜬소문 듣고 뭐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8평짜리 뺏어갖고 그 아파트 487을 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80명 공유해봤자 몇 표요? 한 표겠죠. 땡땡.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 그죠?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기울어진 사선 긋고 다만 집합건물법,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표시요. 구분, 소유자는 각각, 표시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만 제곱미터 땅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100명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표요? 100표인 거죠. 집합건물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 각각 소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00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표시요. 공람 공고일 후에.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분할. 표시요. 분할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 표시요. 증가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표시요. 공람 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보시겠습니다. 7번요. 최초 공개가 됐다고요. 여기다 신도시 만든다. 공개가 됐는데 그 날짜 마감 쳤는데 그 날짜 뒤에 와서 샤터 잡고 흔들어봤자 쪼개는 것 인정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아까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 날짜 뒤로 쪼개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사람들은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주는 거죠. 아예 토지 소유자로 참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은 국어가 이상해요. 주어와 목적어가 제대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뜻은 초점은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접수 전 관청의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접수 전 동그라미 5번은 접수 후 관청의 서류가 접수된 후에 7번 보시죠. 이런 뭔가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관청의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 내 거 빼. 그러면 그 사람 거 또 빼고 그래야 돼요? 관청의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느 땅 주인이 나는 도장 찍은 거 없으니까 새로 도장 받아가. 그랬다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요.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동의를 해줬는데 하는 짓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는 싫다. 내 거 빼. 할 수 있죠. 그러세요. 더운 여름날 공부하시다가 아이고 이번 쉬는 시간에는 쭈쭈바 사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그러면 쭈쭈바 먹을 사람 그다음에 브라보콘 먹을 사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다고요. 다 사왔는데 아 나는 쭈쭈바 말고 브라보콘.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러 가기 전에 저기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잠깐 나 쭈쭈바 말고 브라보콘 의견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관청의 서류가 들어간 후에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주추바 브라보콘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과 5번에서 그 대상 주어와 목적어가 선명하지 않다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그죠? 제한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그죠?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 그죠? 철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죠? 제외할 건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보세요.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보세요.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보세요.
지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관청에 들어온 서류, 그걸 놓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땅 주인 생각, 사람 바뀌고 그랬다고 해서 매번 바꾸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6번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그러니까 마찰되는 거 아닙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데, 7번 보시죠.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경우를 떠올려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 땅, 공, 지방 땅,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도 있고, 다음에 개인 땅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 땅도 있는데,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려면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환지가 뭐라고요? 집단 교환의 강제성이 얹어진 거죠. 민사상의 집단 교환의 강제성이 얹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누구부터 동의를 받고요? 개인 쪽부터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쪽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개인 쪽에서 개인 쪽의 3분의 2, 2분의 1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예 하들 말고 3분의 2, 2분의 1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도 하시기 싫다고요. 아, 그럼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죠. 또 개인 쪽에서 3분의 2, 2분의 1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3분의 2,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나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꼭 하자고요. 그래서 99% 동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 땅, 지방 땅을 포함을 하든 말든 이것만으로도 전체의 3분의 2, 2분의 1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동의를 따로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 사람들만으로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2, 2분의 1이 됐으니까요. 여기 문장은 이제 이 두 번째 경우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경우요. 이 개인 쪽으로는 얼마는 됐고요.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은 됐다고요. 개인 쪽에서 3분의 2, 2분의 1을 됐으니까 진행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전체의 3분의 2, 2분의 1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동의를 받으라고요? 국가, 지방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국공유를 제외한 전체 사유, 표시요. 사유, 개인 쪽, 그러니까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등에서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법적 동의 요건 이상, 표시요.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개인 쪽에서 3분의 2, 2분의 1도 안 되면 아예 하달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의는 3분의 2분은 됐지만 전체의 3분의 2분이 아직 안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 쪽 동의를 받으러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무튼 세부적인 규정까지도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표, 그러니까 손가락 표시 생략하고요. 그 다음 쪽에 뭐 이제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뭐 변경 시험에는 나오니까 집 들어가죠. 다시 앞쪽 보시죠. 그러니까 208쪽이요. 그러니까 208쪽에 네모 3번 양과 1번 원칙, 환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환지 방식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안 갔다. 근데 셋째 줄 끝에 괄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공법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뭐 네 문제 아니 여섯 문제 여덟 문제씩 나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변경하려고 해서 변경한다고요. 근데 얘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변경 결정하려면, 뭔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 결정을 해야죠.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오면, 그래서 첫 번째요, 어떤 절차,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강의노트에 꼭 설명 드릴 거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한 변경이 나오면 그 변경이 어떤 변경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 결정 해야 되고, 그게 경미한 사항, 가벼운 변경이면 절차를 생략하거나
결정을 생략하거나, 그러니까 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발표만 하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나가시려면 이문으로 나가셔야죠. 뭐 유리창 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왔으면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다 밟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러니까 절차의 일부나 아니면 결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문제 중에 뭐 8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고 강의노트 보면 천재 앞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시설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노트 18쪽이요. 강의노트 18쪽에 1-3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 뭐 결정이나 허가나 신고나 인가나 다 똑같습니다. 첫째 줄, 어느 사람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청에 신고했습니다. 아니면 공람 또는 동의를 얻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냥 변경이라고만 나오면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거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왔으면 2번과 3번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3번 경미한 변경이면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쭈쭈바 하고 그러니까 콘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쭈쭈바 먹을 사람 5명, 콘 그러니까 뭐 브라보콘 먹을 사람 5명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브라보콘이 없다고요. 그러면 또 이게 가까우면 바로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먼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면 브라보콘 5개가 없고 3개밖에 없으면 월드콘 2개 사올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너는 왜 브라보콘 안 사왔어? 또 화낼 사람도 있겠지만 아 그러면 지가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콘이면 됐죠. 근데 그러니까 쭈쭈바하고 브라보콘 사러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콜라 페트병 2개만 사왔다고요? 그건 중요한 변경이죠. 그러면 다시 와서 얘기를 다시 듣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쭈쭈바 5개, 그러니까 콘 5개 중에서 브라보콘 5개가 아니라 월드콘 2개 한다 그럴 때는 경미한 변경은 아이치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와서요. 그래서 209쪽에 있는 다음의 경우가 그 경미한 변경 사유입니다. 209쪽 박스요. 책으로 와서, 그러니까 209쪽, 그러니까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래 규모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미한 표시요.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변경 표시요. 변경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표시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잘못 써져 있는데 법조문을 잘못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요. 박스에 화살표, 즉 다음 표시요. 다음 화살표 앞으로 뽑아서요. 중요한 변경 쓰시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경이어서 7번 보시죠. 여기 박스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 절차 그대로 여기서 절차는 뭐였어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는 거였죠. 3분의 1, 2분의 1 동의를 받고 결정 절차 그러니까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그것을 다 밟아야 되는 중요한 결정이고 이 아래 박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 예로 작은 2번을 보시죠. 그러니까 작은 2번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것은 12m 이상이면 몇 미터요? 50m요. 한 예로 50m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요건이 12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떠올려 보자고요. 12m 이상으로 한 예가 얼마가 있어요? 12m도 있고 13m도 있지만 50m도 12m 이상이죠. 그러니까 50m 떠올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50m 도로 변경. 가벼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그러면 2번이 아닌 것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게 중요한 변경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2번에 대한 반대되는 게 2-가 이게 지금 중요한 변경이고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가면 그러니까 12m
미만의 도로를 변경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쓰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12m 미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11.9m 그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요. 12m 미만이면 몇 미터짜리요? 1m짜리요. 너비 1m짜리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떠올리자고요.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쪽 가시죠. 그러니까 210쪽 와서 양괄호 2번 X 하시고 그다음에 네모 4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기준, 양과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규모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그죠? 개발계획에다가 관, 동그라미 쓰시고요. 개발계획 원래 족보가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관, 동그라미, 뭐 도시군관리계획 일곱 글자 다 안 써도 되니까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그죠? 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거 빨리 세 번 보시고 다섯 번 보시면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에서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특광시군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 둘 이상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아래 것이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요. 이 개발계획 족보가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래 것이 윗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괄 2번 기능의 서로 조화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그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330만 이상 그 언저리 앞에다가요 지난번에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가 만 제곱미터이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 양쪽 사이드까지가 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30만 땡땡 신도시 그러니까 30만 땡땡 그러니까 단지 제대로 된 단지를 만들려면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신도시 만들려면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가 있고 뭐 어느 특정한 목적의 산업단지 아니면 관광단지 또 아니면 뭐 무슨 주거단지 그러니까 토막토막 할 때는 30만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집어넣으려면 330만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괄 3번 개발계획 공모와 응모기간은 초점 아니고 다음 쪽에 양괄 4번 수립기준 본문 그러니까 개발계획 작성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윗사람이 정합니다.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네모 5번 개발계획 수립 내용 표시요.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먼저 뭐 번호만 보고 오시면 1번부터 16번이 있고 다음 쪽 오시면 그러니까 17번에 가부터 하까지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하 뭐 16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14개군요. 14개입니다. 14개니까 다시 앞쪽 오시면 211쪽 16번에다가 기타 또 14가지가 합쳐지니까 전부 30가지 항목이 된다고요. 30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30가지 항목 더 보실 건 아니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요. 박스에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및 면적 4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에 관한 사항 누가 해봐라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번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에 관한 소유권, 외유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돈 되는 거 싹 다 싹 다 다 세 글자 괄호 있는 토지 등 표시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표시요. 그 세부 목록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야 살 수가 있죠. 물건을 정하지도 않고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수용한다. 그건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데 여기 안에 돈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싹 대상 물건을 정해놔야 그 다음에 수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 대상 목록이 두 번째 계획이 아니라 몇 번째 계획이 있다고요?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인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서 212쪽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213쪽, 그러니까 03번, 그러니까 3장 도시개발 계획의 지정. 7번 보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먼저 관청 우리 주소이죠. 그러니까 옆 동네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중에서 50만 이상 시가 대도시이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거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기획을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정신청 지정신청 요청을 하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213조 그러니까 네모 1번 양구 1번 지정권자 방구 1번 원칙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데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도시개발기획을 지정 표시요 지정할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끝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다 묶어서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첫 줄 끝에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하죠. 괄호의 둘째 줄 그러니까 대도시시장 표시요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방괄 2번 나중에 보시고 방괄 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방괄 3번 앞에다가 국가 쓰시고요. 국가가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니까요. 그러니까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만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나머지 1, 2, 4, 5는 그냥 한 번 들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 표시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괄호 하시고 장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각부 장관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장관이 장관한테 요청했으니까 장관이 지정하겠죠.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야 되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둘 이상이 걸친 경우로 시도자 도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표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의 권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와 충남에 걸려있으면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서로 잘 얘기해서 누가 하자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되는데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앞이나 첫째 줄 끝에다가 국 괄호 열고 국세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세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그렇죠? 공공기관 회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그렇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 그렇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직접 국세 들어간 회사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직접 세종 날라와서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쭉 와서요. 214조 양괄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본문요 시장 표시요 시장 그러니까 군수 또는 구청장 표시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에 있는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안 후 시도지사에게 표시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요청 표시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7번요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 윗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지정 요청을 하는 거죠. 지정 요청 결정 요청 결정 신청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구라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양구라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다가 아예 공기업 민간 쓰시고요. 공기업 민간 화살표 시군구 공기업 민간이 관청 바깥에서 시군구 관청의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하는 거죠. 공기업 민간 화살표 시군구 공기업과 민간이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방구 1번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표시요. 조합을 제외한 기울어진 선 사선 그구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에게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문장 나중에 보시고 첫째 줄에 국가 지방 조합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범 보시죠. 국가 이 지정과 요청과 제안 중에서 국가와 지방이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지정과 요청을 하는 거죠. 국가와 지방은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을 하고 제안을 받는 쪽이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조합 어디 화살표 뽑으세요. 구역 지정 후 설립 쓰시고요. 구역 지정 후 설립 조합은
도시개발계획이 정해져야 그 안에 토지 소유자로 조합을 만들게 되니까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조합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역 지정 후 설립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방과로 2, 3, 4, 5 다 생략합니다. 다 토막상들이고 그 다음에 네모 2번 그러니까 215쪽이요. 네모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양구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요노트 28쪽 보시죠. 가요노트 28쪽이요. 28쪽에 2-9 그러니까 지정규모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표가 네 줄이요. 아, 넷째 줄 숫자만 몇 번 소리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13, 11, 30, 10입니다. 그러니까 113, 11, 30, 10. 뭐 그러고요. 뭐 마지막에 30, 10, 10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10은 초점 아니고요. 113, 11, 30, 10.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대한민국 땅 용도지역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두째 줄에 대한민국 땅 용도지역 아홉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습니다. 셋째 줄에 녹지지역을 자생보로 나누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는데 어디에는 아예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보전녹지,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여기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11311 이미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땅만 개발만 해도 아파트만 가득 지어도 옆에 있는 도서관, 옆에 있는 전철 그러니까 뭐가 다 이용할 수, 문화센터 다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땅이 작아도 되고 11311 다 11이면 좋겠습니다만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만 그다음에 관농자 도시적 외지역은 아까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원 돼야 된다. 제대로 된 단지 30만원 돼야 된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반시설도 없는 곳에 달랑 아파트만 지어놓고 살아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조금이라도 갖춰야죠. 이것저것 갖추는데 30만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만원 그중에 또 예외니까 그건 초점 아니고요. 오늘 아시죠? 책 보시면 책에 215조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양구 1번 도시개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뭐 113, 113, 소리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다 뭐 표시의 초점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 표시요. 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번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표시요. 3만 제곱미터 3번 자연녹지지역 만 제곱미터 표시요. 만 제곱미터 4번 생산녹지지역 만 제곱미터 표시요. 만 제곱미터 그 아래줄 보전녹지 표시요. 보전녹지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죠? 지정할 수 없다가 있고 다음 쪽 와서 216쪽에 도시적 외 그죠? 도시적 외의 지역 그건 동그라미로 보면 원칙 30만 제곱미터 그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뭐 2번 예외 생략합니다. 뭐 양궐 2번 양궐 3번 지금 초점 아니고요. 뭐 양궐 4번 분할과 결합도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와서요. 217쪽에 네모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슬픔 보시죠. 다 이미 다 끝났어요. 기초서 하고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계획을 결정하면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냥 그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일반적인 절차인데 여기 딱 하나 추가된 게 공청회 하나만 추가된 거죠. 양구 1번 기초서 그러니까 보면 셋째 줄 끝에요. 조사하거나 측량 그렇죠?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기초조사 하겠죠. 뭐, 그냥 6급 조사지 조금 졸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한 거지. 뭐, 그, 아무 의미 없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때 기초조사 해야 된다. X. 수갑 닦여놔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 게 좀 초점 아니니까 안 하셔도 괜찮고. 양궐 2번, 주민의 의견 청취. 방궐 1번, 그러니까 첫째 줄,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과로 넘어가세요.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 표시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표시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준선 사선급구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한다. 공람이나 공청회
마치 선택적으로 써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 아래요. 반과 2번 X 다음 주 와서 반과로 3 X 반과로 4 X 양과 3번 공청회 반과 1번 개최의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자 쌍 구청장은 도시개발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그렇죠?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주민의견청회는 반드시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괄 2번 X, 방괄 3번 X, 방괄 4번 X. 양괄 4번 제목 그대로요. 협의 표시요. 심의 표시요.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양괄 5번 제목 고시 표시요. 고시 발표하겠죠.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4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구역이 정해졌으면. 양괄 1번. 보면요. 도시 개발구역 표시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 다음 쪽 와서요. 에 따른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러니까 기울진선 사선 긋고 그 단선은 또 이제 복잡한데 그거잖아요. 보시죠.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졌으면 아까 이건 첫 주에 나오고요.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설계도 결정, 세 번째 환지 결정 하고 사업을 하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세종역이는 그러니까 도관농자 뭘까요? 도시적 관리 도관농자 중에 뭐겠어요? 신도시 건설이 다 끝났다고요. 도시적 될 게 뻔하죠. 도시적 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정해지기 전까지는 배나무 밭 과수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었는데 개발법 개발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도시적으로 바뀔 게 뻔하죠. 그러면 땡겨서 지금부터 뭐로 보자고요? 도시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도시적으로 본다.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도지역 변경인데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의회견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기서 이걸 다 거쳤잖아요. 거쳤으니까 이걸 또 거칠 필요 없이 용도지역 자동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업 끝나고나 하지 왜 벌써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상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도시적으로 바꿔야 아파트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우는 게 확 줄어드는데 내용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내용 주변 내용을 또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학입니다. 처음에는 다 의학인데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셋째 주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을 내면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구단위계, 그게 있었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개인이 엉망진창 울퉁불퉁 짓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저분한 신도시를 만들 거예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 거예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깔끔하게 만들려면 불도저 포크레인 네가 들어가서 알아서 깔끔하게 만들어. 걔네들이 만들어요?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요. 그 도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면대로 깔끔하게 하자. 그러면 도면을 내야 되는 땅바닥. 도면을 내야 되는 땅바닥. 뭐라고 해야? 단지가 되어야 도면을 만들고 도면대로 깔끔하게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단지로 본다. 더 단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도면을 내서 도면대로 깔끔하게 지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뭐로 본다고요? 단지가 8글자 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럼 이제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냥 뭐 외우는 걸로는 편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는 훨씬 편해져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그러니까 개발구역 정해지면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온다.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하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양골 3번. 그러니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그러니까 양골 3번. 제목이 있는 그러니까 도시 개발구역. 표시요.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표시요. 행위 제한. 개발구역에다가 공적 쓰시고요. 공적. 행위에다가 사적 쓰시고요. 사적. 지금 여기는 공적 사업을 할 곳이죠. 공익 사업을 할 곳인데, 개발 사업을 할 곳인데, 거기에 개인들이 이것저것 사적인 개발들 해봤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해놓고 나중에 돈 달라 할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공적인 사업에 어긋나는 것들 하지 마라. 싹 금지다. 허가받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방법 1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뭐, 그러니까 다섯 번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익사업을 할 곳이니까 공익사업이 어긋나는 그러니까 사적개발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늦으마 키오 초장시점부터예요. 초장시점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늦으마 키 하면은 그 늦으마 그 사이에 또 이것저것 지어놓고 다 돈 내놔라 그럴 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시점부터예요. 칠판이요. 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가장 초장시점이 언제예요? 공람이죠. 뭐 이제 글자를 집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공람이고 이게 공청회인 거죠. 그래서 공람 때가 가장 추장시점이고 지금 이 경우에 가장 추장시점은 공람 때요? 구역 때요? 구역 때죠. 그래서 가장 추장시점부터 가장 추장시점부터 사적인 투기 행위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지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양괄 3번에 반괄호 1번 도시개발구역 진행에 관한 그러니까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표시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표시요. 개발구역에서 기울어진 사선 긋고 건의 숫자 1번형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의 숫자 2번형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토의 숫자 3번형 3번 토속의 채취 토의 숫자 4번형 4번 토지의 분할 물의 숫자 5번, 5번 물건을 쌓는 행위, 죽의 숫자 6번, 6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표시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의 자는 다음 행위를 아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괄 1번 첫째 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개발구역, 말씀드렸죠. 요것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발표한 때 가장 초장시점부터 구역이 정해진 때 가장 초장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적개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다섯 가지가 있죠. 거기다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토지의 채취 4번 토지의 분할 5번 물건을 쌓는 행위에다가 6번 뭐까지도요.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가지는 국토계획법 아시게 되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라고요? 중목의 벌채 식재입니다. 그러면 나무 비어내는 베내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나무를 심는다고요. 우리 국토 푸르게 뭐 4월 5일도 멀지 않고 우리 국토 푸르게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금지다 초점은 6번의 경우에는 벌채에 초점이 가 있을까요? 식재에 초점이 가 있을까요? 식재입니다. 그렇죠. 심으면 보상금 줘야죠. 혹시 뭐 세종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뭐 그런 곳이 있거든요. 세종 신도시 만든다. 그때 충청남도, 충청북도 묘목 싹 동해놨고요. 전라북도, 경상북도 그 뭐 이렇게 나무 시장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나무 키우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하우스도 있고 꽃도 키우고 묘목시장 싹 동해놨고요.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묘목이 다 올라왔어요. 배나무요. 그러니까 배나무를 심어놓습니다. 배나무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보상금이 나오는 거죠. 보상금이 나오는데 배나무를 심어놓는데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그러니까 배나무가 나중에 배가 열리는 거 떠올려보자고요. 큰 나무를 심어놓지는 않겠습니다만 배나무를 1제곱미터에 100줄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10cm마다 하나씩을 꽂았다고요. 그러니까 10cm마다 하나씩 꽂았습니다. 그 뭐 무슨 아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세 개씩 쌓고 번갈아 가면서 쌓아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 있죠. 된가요? 젠가, 예, 젠가. 그러니까 그거 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꽂아야 되죠. 10cm 하나씩 꽂으려면 조심스럽게 꽂아야 된다고요. 아, 그 백두 사는데 얼마요? 그때 뭐 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5만 원인데 세종이 계획대로 쫙 진행된 게 아니라 세종을 한 해 만에 이쪽하고 저쪽 싸우고 또 저쪽 내부에서 또 싸우고 막 난리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속전에서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요. 다른 데 같으면 이런 나무들 지금 이게 나무 수령이 얼마짜리고 그다음에 언제 심었고 다 확인해서 나무값들을 치겠지만 여기는 막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요. 막 보상금이 막 나온 겁니다. 막 나오세요. 5만 원에서 100주 갖다 심어놓으면 한 주당 그러니까 3만 원씩 받았어요. 300만 원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국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나는 이런 나쁜 짓 안 할란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된 초점이 뭐고요? 식재 중에서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 아래 이제 박스가 그 상들이고 반괄호 2번 허가 배제사항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할 곳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개발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조금 숨 쉬고 사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할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재북구 재난수배 필요한 응급조치 표시요. 응급조치는 뽀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다음 쪽 가세요.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표시를 많이 하면 복잡하고요. 표시를 간단히 하면 간단합니다. 갑원 끝에 첫째 줄 끝에 네 글자 공작물의 표시요. 공작물의 설치 표시요. 설치 나번 끝에 일곱 글자 토지의 형질 변경 표시요. 토지의 형질 변경 답은 둘째 줄 끝에 네 글자 토석 채취 표시요. 토석 채취 라번 끝에 아홉 글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표시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번은 관상용 중목의 표시요. 중목의 임시 식재 표시요. 식재가 있습니다. 보시죠. 출판요. 여섯 글자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반괄호 1번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반괄호 2번 허가받지 않는다. 그냥 여섯 글자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221쪽 제일 위에는 갑은 어찌고저찌고 읽지 마시고요. 제발 쟤네들 창의력 없어요. 그냥 어찌고저찌고 붙어있는 공작물 설치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221쪽은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거 안 읽어도 된다고요. 나번 그러니까 끝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곱 글자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어찌고 저찌고 형질 변경은 허가 받지 않는다고요. 답은 두째 줄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되죠. 네, 어찌고 저찌고 토석 채취 허가 받지 않고요. 나번 물건은 허가 받아야 되죠. 네, 어찌고저찌고 물건은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괄호에 있는 경작지 표시요. 경작지 임식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작지 아래다 두 줄을 쓰시죠. 경작지 아래 농지 쓰시고 농지이고 그 아래 허가를 쓰시고요. 허가 농지 손대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질문 보시죠. 6번 아까 있었던 6번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나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중목이요? 꽃나무 중목의 임시 식재 아 꽃나무 좀 잠깐 심어놨다가 옮겨갈게. 나무은행이라고도 있잖아요. 근데 꽃나무 잠깐 심어놓고 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면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그러니까 관상용 중목 그러니까 임시식재를 하는 거는
농지법, 농지 손대려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 손대는 건 허가 받으라고요. 그런 겁니다. 중목의 식재, 허가 받지 않는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죄송합니다. 중목 식재 허가 받지 않는 허가 받아야 된다. 관상용 중목 임시 식재는 허가 받지 않는다. 농지 손대는 건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고로 3, 4, 5, 그러니까 XXX이고요. 양고로 4번 기득권 보호.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도시개발비약, 지정구시장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표시요. 착수한 자는 기울인선 사상 그고요. 도시개발비약, 지정구시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내 신고세 공사사업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관청,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군수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한 후, 기울어진 사선 거고요. 이를 계속, 표시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 저 앞에 5쪽 정도죠. 아, 여기 있나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에 없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강의노트에 없고요. 그래서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얼마나 신고하고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비약 지정 효과인 거죠. 공익사업 할 것이니까 사적개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네모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비약 지정의 해제 의제. 그러니까 예, 네모 5번 토막사항들도 이어지고 있고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네모 5번 이하사항들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